육아를 안 가서 쉬고 있는데 내 아빠가 오늘 미국 다시 돌아가시는 날이라 아빠랑 점심 먹고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례한 차림으로 강추가 엄마랑 같이 이모는 짐을 붙이러 가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완전 나르네요. 저는 이모랑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뭐 살 것도 사고 집에 왔습니다. 아 졸려. 아 이거 저희 이모가 어디서 선물 받으셨다고 주셨는데 잠만 보이냐? 귀엽죠? 갑자기 문득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인형 뽑기 한 번도 성공해본 적 없거든요. 그거 진짜 못해요. 인형 뽑기, 뭐 게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아 전화 왔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보고 와서 이모랑 다녀와서 쉬다가 조금 잔 것 같아요. 근데 자다가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이거 조금 먹고. 무슨 아빠가 어디 받아오신 건데 초콜릿인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이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낫다. 반은 아니고 조금만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달아요. 어우. 당 떨어져서 조금 지금 좋네요, 먹기. 먹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랑 엄마랑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놀다가 운동하려고 합니다. 혼자 원래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필라테스 끝났어요. 근데 다시 다닐까 아니면 헬스장을 가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혼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써요 매트 깔고 혼자 해보려고요. 파이팅! 운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은 다 했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도 했고 폼롤러로 마사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다 하고
씻고 머리도 다 말리고 자려고 합니다.